춘천고등학교와 원주고등학교, 영월상동고등학교가 정부가 추진하는 자율형 공립고 전환을 신청했습니다. 자율형 공립고는 각 시도교육청이 지역과 학교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교 교육을 혁신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춘천시와 원주시가 추진하는 교육발전 특구와 더불어 각 학교의 자율형 공립고 지정 여부에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일반계 공립고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현행법상 정부가 승인하는 교과서를 사용해야 하는 일반 공립고와 달리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특성화하고 또 다양화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 2009년 관련법이 제정되면서 본격 지정 운영됐는데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는 자율형 공립고가 한 곳도 없습니다. 올해 정부는 지난 정부가 추진한 국제고 외고 폐지를 백지화하는 대신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자율형 공립고 2.0을 추진합니다. 지역과 학교별 여건에 따른 자율적 학사 운영으로 공립고 경쟁력을 회복해 학령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도내에서는 춘천고와 원주고, 영월 상동고가 자율형 공립고 전환에 도전합니다. 교육부가 제시한 모델 4가지 가운데 새 학교가 지원한 분야는 지자체 협약형 모델입니다. 지역이 가진 산업 기반과 경쟁력을 활용해 지자체와 학교가 특성화 방안을 함께 연구합니다. 기존에 저희가 특색 있게 운영했던 과학중점 교육과정을 더욱더 보완하고 인문사회 융합과정 그리고 체육 중점과정 다양한 중점과정을 운영하려고 이렇게 교육과정상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 이들 학교는 각 학교별 비전을 마련해 강원도 교육청에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춘천고와 원주고는 각 지자체가 교육발전 특구 지정에 나서고 있어 이번 자율형 공립고 지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교육발전 특구에는 특별 교부금 등을 활용하여 재정을 지원하고 필요한 규제 특례들도 과감히 적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유보통합 늘봄학교, 자율형 공립고 2.0 등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개혁을 지원하고 지역별로 다양한 선도 모델들이 타 지역으로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자율형 공립고에 선정되면 교육부로부터 매년 특별 교부금 1억 원, 해당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1억 원씩 학교가 받는 지원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춘천과 원주는 고교 평준화 지역으로 자율형 공립고 지정 시 입학 전형의 일부 변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도교육청은 자체 검토를 거쳐 2일 교육부에 신청할 학교를 최종 확정합니다. 교육부는 이달 중 대상 학교 전국 50여 곳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도내 최초 자율형 공립고 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 TV 뉴스 이다혜입니다.